보세요. 아, 흥분해요. 계속해서 기호 50번은 딸깍 탭입니다. 네, 빨리 봅시다. 멀대꽂이 플러그 빼기 참 힘들지 않습니까? 왜요? 물 묻었을 때 또 위험하고. 아, 물 묻었을 때 위험해요. 가끔 가다가는 잘 마모가다 잘 안 빠지는 경우도 많은데 기호 50번 딸깍 탭이 나왔습니다. 안정과 편의성이 아주 뛰어난 한 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편리하게 누르는 방식의 딸깍 탭입니다. 야, 이거 아이디어다. 이거 좋다. 힘 주어 코드를 당길 필요가 없이 그냥 한 손으로 편안하게 눌러주면 자동으로 코드가 빠집니다. 잡으세요. 눌러주면 빠집니다. 아, 알았어. 예. 진짜 편리하다. 이거 편리하다. 자, 편안하죠. 알았어, 알았어. 전선을 고장할 위험이 적기 때문에 네. 또 어린이들 안전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기호 10번 딸깍 탭입니다. 잘 보세요. 야. 한번 그냥 일반 탭에 한번 해보세요. 종미 씨. 네, 좀 보세요. 일반 탭에. 사실 제가 이거 일반 탭으로 이렇게 할 때 이게 휘인 적도 있어요. 네. 알았어, 빨리 하세요. 하도 안 빠져가지고. 네. 오, 이렇게 이렇게 빼야 돼요. 예, 흔드는 적도 있고 좀 네. 마모되고 하는데 네. 이렇게. 자, 두 손으로 해도 이렇게 힘들잖아요. 네. 딸깍 탭은 한 손으로 해야 되면 전화 받고 있다가. 네. 알았어, 알았어. 잘 보세요. 한 손으로. 자, 딸깍. 알았어. 충전. 전 뺍니다. 좋네. 되는 거야 이제 뺍니다. 딸깍. 좋네, 좋네. 아니 이렇게 보면 잘 모르니까. 네네. 잘 보세요. 다시 한 번. 한 손으로 해서 지우 씨. 내가 했지. 두 손 안 잡아도 돼요. 이게 얼마나 이 스프링감이 세냐면 네. 보세요. 우와. 날라갑니다. 날라가. 예. 날라가. 재밌다. 자, 이거는 딸깍. 전현무도 꿀깍. 잠시 후에 예. 전현무 씨. 전현무. 됐어요?